뭐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코사인 x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이제 x좌표가 어딘지 알지? x좌표가 어딘지 안다 이제 그지? x좌표는 요게 1이잖아요. 1. 그럼 이게 x 이퀄 2분, 요 직선 위에 있는 게 다 x가 2분의 1인 거잖아. 그 점은,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가 답이란 말이다. 그거를 각으로 표현하는 거지. 나인이 머리 잘랐네. 네. 니 왜 내 딸이야? 네. 어? 내가 그리줬나? 내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나? 네. 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면 x가 이런 요 각이 어떻게 돼? 요게 60도 3분의 파이다, 그지? 그럼 요 각도 3분의 파이네. 그럼 요거는 3분의 6파이지, 한 바퀴 돌게 되면. 그럼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3분의 5파이. 됐죠? 이제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제 이거는 진짜 알겠다, 그지? 배신 때리는 사람 없겠지?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 즉 루트 3분의 1이네. 그럼 도경이 다 불러봐.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는 여기다, 여기. 요거하고 요각을 구하라. 도경이 빨리 마이크 크고 다 불러봐. 네? 다 불러보라고. 요각은 x과 y는 각이 얼마? 얼마냐고? 30도. 그래, 30도니까 6분의 파이지. 30도. 그래, 6분의 파이지. 그래서 요게 6분의 파이. 요거는? 요거는? 6분의 7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6분의 6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가니까 6분의 7파이. 됐죠? 이제 삼각방정식은 좀 살려줘. 이제 확실히 알겠네.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자,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지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하여 초속 V메타로 골프공을 쳤을 때 수평 이동 거리가 이렇게 표현이 돼. 식이 다 나와 있잖아. 이게 수평 이동 거리야. 그럼 D는 뭐만 알면 되느냐면 속도 V하고 각만 알면 되네. 이제 속도 V랑 각만 알면 되네. 근데 속도는 여기 20m로 쳤기 때문에 속도는 나와 있고, 그 다음 이동 거리 D 값이 나와 있네. 그럼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 D 자리에 120은 10분의 V제곱, 요거 제곱하면 20제곱이 400이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사인 2세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거 약분, 10도 약분, 4, 6이 24니까 나눠주면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뭘 찾냐면 사인 2세타가 2분의 1이야.
근데 세타는 지금 0에서부터 4분의 파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자, 요거 지금부터 풀어봐봐요. 사인 2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이것들 왜 이래 봐야 하나. 왜 내는 거야? 예? 저 학교 못 가. 어?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데. 됐지? 자, 그러니까 세타가 아닐 때는 2세타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이럴 때는 2세타를 문자로 이렇게 치환해버려야지. 그럼 이제 위의 식이 뭘로 바뀌느냐면 사인 x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뀌어. 그런데 x는 2세타가 x이기 때문에 양변이 2를 곱하면 0에서부터 파이가 되겠네. 아, 2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 요 안에 있는 각 중에서 이야기야. 그지? 요 안에 있는 각 중에서 y 좌표가 2분의 1 되는 건 요즘 하나밖에 없지. 그럼 2분의 1이 되는 각은 30도니까 6분의 파이네. 그럼 지금은 6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네. 누가 6분의 파이야? x가 6분의 파이야. 그럼 이 x라는 게 2세타잖아. 그래서 세타는 다시 2를 또 나눠서 12분의 파이다. 됐지? 이제 x가 아닌 것도 해봤다, 그지? x가 아닌 것도 어제 다 해봤지? 자, 이제 부등식 푸시오했다, 부등식. 자, 부등식도 하나 풀어보자. 158번 빨리 풀어봐, 지금. 0도부터 2파이에서 y좌표가 루트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거야. 부등식이네, 부등식. 자,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방정식을 먼저 풀어줘야 돼. 그 방정식을 푼 다음에 그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왜 이리 오래 안 와? 예진이 멀었나? 응? 서인이 y좌표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든 크든 간에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을 먼저 잡아줘야 돼. 그럼 y가 양수니까 여기 있네, 여기. 요점하고 요점이야. 그럼 그 방정식의 근을 먼저 구하라 했지. 요게 4분의 파이. 그럼 4분의 4파이, 그럼 옆에는 4분의 3파이.
일단 요거를 잡아놓고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되잖아. y좌표가 이거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크니까. 크니까 요 점보다 위에 있는 점들이 y좌표가 더 큰 점들이잖아. 요 원이 있는 점 중에. 그래서 여기부터 요게, 아, 작은 거다. 작은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작은 거지. y좌표 작은 건 이 각들이 다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자, 이거를 답만 쓰면 돼. 자, 답은 어떻게 쓰라 했냐면, 0도부터 출발하라 했지. 그 0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답이네. 4분의 파이까지. 경계에 빠져 있으니까 4분의 파이는 빼야 되겠지. 또는, 자, 계속 답이 아니다가, 여기부터 또 답이 시작돼. 그래서 그게 4분의 3파이. 그 x가, 자, 경계가 빠졌으니까 등호 빠진 거야, 그지? 계속 답이네. 어디까지? 2파이까지. 그리고 2파이는 문제에서 빠져가 있지. 그래서 요게 2파이가 된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서현이 맞나? 맞나? 어이구. 예진이는? 도경이는? 그 다음에 159에 1번, 2번 또 풀어봐. 부등식은 먼저 뭐부터 찾으라 했냐면 방정식부터 푸는 거야. 넌 이거 푸는 거야. 넌. 그래야고 경계 값을 찾지. 그래서 탄젠트가 2분의 1, 1이 되면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은 요게 기울기가 1이잖아. 1. 그러면 요 각이 몇 도냐면 45도야. 이제 45도 이제 이렇게 쓸게. 각을 몰랐어. 더 몰랐어. 각을 몰랐어. 45도 이렇게 쓰면 라디안으로 바꾸는 건 너가 바꿔서 답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지금 이거 한 지가 몇 달이야, 몇 달. 자, 탄젠트가 1이 되는 거는 각이 45도야. 여기 45도.
이 각이 45도라는 게 아니고 요 각의 크기가 45도, X축과 이루는 각. 그럼 이거는 예전에 이거는 몇 도야? 이제 이 각이 몇 도야 이제? 이 각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니고 요 각이 몇 도야? 어는 무슨 어고 그냥 부르면 되지. 이 각은 몇 도? 아니 이거를 모르는데 이때까지 수업을 어떻게 들었지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미완이 있는 사람, 이 각 아는 사람, 각 자기가 각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각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이요. 아니 이 각이 쌤이 몇 도 몇 도 묻는 거 그 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손들어. 어떻게 각을 이때까지 모르고 있는 각을? 도경이, 김도경. 이 각이 뭔지 알겠더나? 네. 확실히 아나? 저도 도경 이거 몇 도야? 이거? 그 파이로요? 아니 아니 그냥 도로 도 너는 파이 못 하겠다 도저히. 45도. 어, 이 45도야. 그럼 이거는 몇 도? 225도. 이거를 모르겠나 지금? 이거는. 그래 그거 물었잖아 각 물었잖아 각. 뭐가 말이고? 아니, 요 각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니고, X축과 이런 각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니고, 요 각도를 묻는 거야, 각도. 그 다음에 탄젠트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가. 그럼 항상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역시 요 각이 45도야, 요 각이. 요 각의 크기가 45도야. 이 각도기에서 요 각의 크기, 우리가 이야기한 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실제 각으로 표현해줘야 되지. 선생님, 이거는 몇 도야, 그럼? 그래, 이게 180이잖아. 180에서 40만 만큼 빼면 되네. 이게 135도. 그 다음 이거는 누가 적어놨는데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선생님 이거는 얼마 이거는 뭔데 그럼 이거는 뭔데 그래 315도네 315도 360에서 10, 45도 빼면 되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보다 크다라고 했어 큰 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각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 이제 각이 커지는 방향 이게 각이 커지고 있잖아 각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근데 요게 1이잖아 1 1보다는 작아야 돼. 작아야 되니까 각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요 범위잖아. 그 다음 요즘도 마찬가지로. 이게 1이지. 1보다 작아야 돼. 그제? 1보다는 작아야 돼. 작아지니까, 작아지면 하면 이렇게 하면 작아지잖아. 이거,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커야 돼. 큰 거는 이렇게 가야 커지네. 이렇게. 그 요거하고 요게 답이란 말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 각을 찾아놔야 돼. 등호가 안 붙었지. 그럼 135도보다는 크고, 225도보다는 작다.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0도부터 45보다 작다. 그 다음에 135에서 225, 그 사이. 그 다음에 315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라디안일 때는 답만 라디안으로 표현해주면 되잖아.
45도는 여기 4분의 파이. 요게 4분의 4, 분모가 4일 때는 이걸 4, 2, 파이로 보지 말고 4분의 4파이로 보라 했잖아. 그럼 4분의 4파이에서 4분의 1파이를 빼니까 4분의 3파이. 4분의 4에서 4분의 1을 뺐단 말이야. 이거는 4분의 4에서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4분의 5파이. 이건 이게 4분의 8파이잖아. 8파이에서 이만큼 작아졌지. 4분의 8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7파이. 그 라디안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해줘. 선생님 그대로 풀어봐.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이거 풀어봐. 0도부터 300m 사이에서 탄젠트 x가 루트 3. 각부터 찾아놓고 각은 그 각이 아니라 했잖아. 그게 각이 아니고 항상 X축하고 이러는 거 보라. X축하고 Y축이 아니고 그래 고 각을 봐야지. 그 각이 크기가 몇 도야? 루트 3, 탄젠트가 루트 3 되는 x는 얼마? 그래, 60도야. 그 각이 크게 60도. 밑에 그것도 그것도 60도. 그럼 위에 그, 위에 그, 그 고각은 얼마야? 아니, 두 개 찾았잖아, 이제. 그 점, 점, 점. 점이 각이잖아, 점이. 그렇지. 그거를 180 더하기 60 해야 그게 240인 줄 알겠나? 그냥 60이니까 240. 니는 각을 한 번도 안 써봤나, 이때까지. 어? 180, 그 옆에 240이고 45도가 매 각을 쓰는 각이니까 317도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나오면 계속 240도, 135도, 315도, 200, 매 같은 각만 나오잖아, 같은 각. 그러면 답이 뭔데, 답이? 야, 크라 있잖아, 그지? 크다 하면 이제 먼저 등식 같은 걸 먼저 요거를 찾으라 했잖아. 요거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랬노? 크면 각이 커지는 쪽으로. 지금 커지고 있나 작아지고 있나? 어, 10도, 20도, 30도, 90도, 180도 요렇게 가면 계속 커지는 거야,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야. 오늘 인터넷이 왜 이래? 그럼 크라고 했잖아. 이게 루트 3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루트 3은 들어가고 커지니까 큰 방향으로 그냥 움직여서 점 찾아라 했잖아. 어디까지? 요거까지는 넘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 또 점이 여기 또 있잖아. 커져라 했잖아. 어디까지? 요까지만 가라 했잖아. 요까지만.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이잖아. 그래서 6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 24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90도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지. 정근선이잖아.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2분의 8. 아, 네. 아, 그래서 정근선이 여기하고 요 각이 다 정근선에다 막아있어. 그래서 거기서는 값이 없어요. 응? X축. X축이 무슨 말이야? X축 그런 게 무슨 말이야? Y축 말고. X축 있지. X는 이런 게 다 X잖아, X. 네. 그
값이, y도 값은 다 있지. 값은 있는데, x가 요럴 때 y 값을 결정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 이건 무조건 여기, 여긴 다 빼야 되잖아. 그래서 탄젠트 요거는 들어가면 안 돼. 요가가. 그래서 요렇게 가다가 요거 만날 때까지만 가면 돼. 만날 때까지만. 선생님, 요쯤에 점 하나 찍어라. 요쯤에 점 하나 찍어라. 그 다음에, 탄젠트 x가 이제는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풀어봐.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이건 많어. 찾아놓고 그럼 작다에 해당하는 거, 작다에 해당하는 거 표시해봐. 작다에 해당하는 거. 그거하고 또 그게 작다야, 그지? 그럼 답을 써봐 이제. 각을 먼저 찾아놓고 그렇지. 210도. 도 할 때는 항상 단위 붙여야 돼. 이러면 이제 이걸 왜 자꾸 몰라 이거를. 그럼 여기 점 하나 찍어라. 이쪽이야. 이제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풀어봤다.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크다인데, 크다는 각이 커지는 방향으로 돌아야 했잖아. 옆에 동그라미 다시 그려야 돼. 마이너스를 끊고 각부터 딱 구하고 봅니다. 그 각을 항상 고개 밑도 45도. 어디가 또 밑에 어디가 45도야? 저거 봐라, 저 X축과 이루는 각이라니까, X축. 그래, 고개 45도. 전환이 너무 전환 받았어. 뭐라고? 기치는 것 좀 보지 마. 아, 그거 됐어? 아, 떨어졌어. 자, 각 찾았지? 각 찾았다. 이제, 그 각에 해당하는 거를, 점을 먼저, 요, 각에다 점을 딱 찍고, 커져야 돼, 커져야 돼. 저거 봐라,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 여기서 출발이다, 그지? 커지는 건 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크지. 어디까지 가라, 너? 요까지 가라 했잖아. 요거, 요거 만나는 것까지.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라 했잖아, 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라 했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제 0도부터 답되는 거 찾는 거야. 0도부터. 0도부터 다 답이지 지금. 0도부터 90도. 그 다음에 225도부터 아 135도. 135도부터 그 다음 쭉 가서 270도까지. 자, 여기는 원래 빠져야 되고 여기는 요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점 하나 찍어라. 이제 탄젠트 x가 1보다 크다 또 풀어봐. 탄젠트 x가 1보다 크다.
야, 각을 할 때 이 각이 아니라 했잖아. 이 각이 아니고 어느 X축하고 이루는 거야. 이게 X축이잖아. 이게 X축이잖아. 이거 이거하고 이루는 각 찾으라고. 안 되네. 각을 빨리 써야지, 각을. 뭐, 이쪽도 각 있네, 여기에도 하나 있네. 180 더하기 45 한번 보고. 180 더하기 45 한번 보고. 이거 암산 안 되나? 이거. 이게 240이 아니잖아. 뭐라고? 220 썼나? 이제 각에 해당하는 거를, 각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색칠해봐. 자, 크다 있다. 그럼 요, 무조건 점에서 시작해. 요게 경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시작해. 크다 쪽으로 색칠해봐. 크다. 점 뒤에 또 있네. 그래, 그게 답이란 말이야, 그게. 90도는 등호부터 맞는다, 이제. 여기도 등호부터 만들지. 여기 원래 빠져있잖아, 원래. 원래 경계는 없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빼야지, 이쪽에도. 레진이 받아라. 받아라, 빨리. 지금 받아, 빨리. 주라고. 그다 여기 빨리 점 하나 찍어. 밑에 있죠, 이 점에. 응. 이거 콕 찍으라고, 그 공간 확보하게. 자, 이제. y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문제 됐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고각을 항상 하지 말고, 항상, 이제 완전 숙달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요각하고 요각의 크기가 얼마다, 그거부터 딱 잡아놓고 가. 그래야 안 틀려. 봐라, 벌써 틀렸죠? 이 30도잖아, 봐, 30도, 그지? 그래, 한 30도 적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 도야, 이게? 이게 180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딱 적어 놓고, 그거 보고 하는 거야. 180, 360이니까. 그럼 요 각은 뭐야? 뭐로 적어야 돼? 고쳐봐. 아니, 아니. 180도에서 출발해야지. 180도에서 30도 빼면 되잖아.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각을 어떻게. 요 각이 몇 도야, 요 각이? 이게 30도인데, 요 각이 30도인데, 이게 어떻게 120도가 돼? 야, 180 빼기 30하면 150도잖아, 150도. 미치겠네, 진짜. 그럼 이제 답에 해당하는 거 색칠해봐. 답에 해당하는 거 색칠해봐. 보고 탄젠트가 작다 있다. 또 요 점에서부터 출발해. 점에서부터 작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커지는 거잖아. 이거는 밑으로 와야지. 그런 게.
이게 몇 도? 이거는? 그렇게 이런 방향으로 돌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각도가 이런 방향으로 돌면 각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450도 각이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 그럼 여기서 봐. 각이 커져야 되지. 그럼 출발을 일단 여기 요 방정식 근에서 하는 거야. 각이 커지니까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어디까지? 요까지만. 아니, 다시. 각이 커져야 되니까 여기서 어디 돌아야 돼? 요렇게 돌아야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이까지 온단 말이야. Y축과 만날 때까지. 여기서도 각이 커져야 되잖아. 커지니까 이게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까지 온단 말이야. 이렇게 돌면 계속 커지잖아. 봐라. 10도, 20도, 90도, 100도, 2. 요렇게 돌면 커지는 거고, 요렇게 돌면 작아지고 있잖아, 각이. 아, 작아지는 거래. 지금 큰 거 풀었다, 큰 거.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 이제 그렇게 커지는 쪽으로 가야 돼, 커지는 쪽으로. 탄젠트, 알겠는 사람 손. 사인 코사인보다는 탄젠트 조금 어렵다, 그제? 어려운데 각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것만 알면 되잖아.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만. 자, 그다음 뚜껑 닫아놔. 뚜껑 닫아놔. 자, 사인 세타 원, 사인 세타 투가 있어. 들어오는 빛이 요거를 통과하면서 꺾여버리지. 여기 옆에 차나. 그럼 이거 니 껐어. 꺾여지면서 각이 변해버려. 그지? 각이. 각이 변해버린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런 관계가 있더라. 했어. 요런 관계가. 그럼 사인 세타원이 3분의 2보다 작을 때 세타2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 세타2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사인 세타 원이 3분의 2보다 작아. 그럼 사인 세타 원이 뭔데? 3분의 4 사인 세타 2. 이게 세타 원이잖아. 양변에 이거 곱해주면. 내가 지금 2의 범위를 구해야 돼. 2의 범위. 그래서 사인 세타 원, 이게 사인 세타 원이야. 그게 3분의 2보다 작다. 이 말이야. 사인 세타 원이 3분의 2보다 작다. 여보세요? 예. 언어 자율학습 시간에 말입니다. 학교에서요?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 다 제가 준 거예요. 보라고. 그거를 계속 같은 문제니까 딴 애들 할 때 내가 녹화는 해놨다가 그거를 주거든요. 그리고 있는 거는 그렇게 보고 없는 거는 이제 이거 직접 하고 그렇게. 예,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요 아가 그거를 그 기계를 학원에 맡겨놓으러 가 있어. 들고 와서 제가 받아놓을게요, 그러면. 뭐 가져가는데요? 아, 그거는 뭐 스마트폰도 다 뺏을 수가 없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럼 태블릿 제가 이거 받아놓을게요. 그런 애들 가끔씩 있습니다. 예, 뭔지 알겠지? 지금 수업 중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4인 세타 2는 여기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하면 2분의 1이네. 그럼 이것도 이제 4인 세타 2가 2분의 1보다 요거 풀어라 이 말이야. 이래지. y 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게 여기잖아, 여기.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y 좌표 작은 거는, y는 밑에 있는 게 작잖아, y는 이렇게. y 좌표는 밑에 있는 게 저거. 그럼 요거를 이제 각으로 써주면 되네. 이제 요 각의 크기만 찾으면 되네. x축과 이루는 각이, x축, y축과 자꾸 하지 말고,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네, 30도. 자, 쌤 계속 도로 쓸 테니까, 라디안 아는 사람들 바로 라디안을 쓰라. 요것도, 요 각이 30도, 요 각의 크기가. 요 각의 크기가 30도, 이 각이 30도란 말이 아니고, 그지? 이제 이 각을 찾아야 돼, 각을. 자, 시초선이 여기 있으니까 요 각은 30도. 그 다음, 요게 30도니까 30도에, 180도에서 30도를 빼면 되니까 요게 150도, 이렇게. 자, 라디안으로 표현할 때는 요게 파이네, 파이. 요게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6파이, 그럼 요거는 6분의 5파이. 6분의 6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니까. 요거는 그대로 6분의 파이. 그럼 요걸 다 답을 써주면 되네. 근데 세타가 지금 어느 범위냐면 세타2는 0부터 2분의 파이만 보라 했지. 자, 세타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라 했냐면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요각 중에서 답을 써라고. 요각 중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세타2는 결국 0보다는 커야 돼. 0도 들어가면 안 돼. 문제에서 빠져라 했으니까. 그지? 요거는 된다. 요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원래는 이 초록색이 다 답이지. 초록색이 다 답인데 문제에서 요까지 중에서만 구하라 했으니까 그게 답이다. 그다음 에이징이 들어가. 자, 4인 세타 1부터 4인 세타 10까지를 구해, 10까지. 자, 요각이 세타에, 요각이 세타. 요각이 세타다. 그러면 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지, 요게. 그럼 이 각은 전체는 10등분에, 10등분. 요런 게 10개가 있어.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요런 게 세타 10개가 있어, 총 요렇게. 요렇게. 10개가 있어, 지금. 요렇게. 그 10개를 합치면 10세타지. 그 10세타 요게 2파이란 말이야. 아, 그렇게 되는 세타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봐. 요 P1하고 P1하고 P6하고 대칭되어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럼 P1의 코사인 그게 코사인 세타야. 요 P1의 코사인, 요게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대칭된 이거는 이 각이 얼마예요? 이 각이. 요 각이 세타야. 그럼 이 각은 어떻게 찾아? 요 막꼭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각의 크기가 세타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요게 대칭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지. 지금 요각이 세타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원. 그래, 여기는 항상 말아. 쌤이 각을 읽을 때 이렇게 자꾸 읽더라니까. 여기서 세타만큼 더 갔다 이 말이잖아. 이게 파이잖아, 파이. 요거는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그럼 파이가 반이니까 전체는 10세타, 요거는 5세타겠지. 여기 6세타거든, 6세타. 전체가 10세타잖아. 10등분 해놨으니까. 그럼 요까지는 5세타고 세타를 더 갔으니까 6세타가 됩니다. 6세타. 요거는 못하겠다. 그럼 봐.
요 각이 지금 세타가 되면 요거를 마주 보고 있는 요 각이 막꼭지 각으로 똑같을까요? 이제 그 요게 파이가 바로 5세타네. 5세타. 그럼 요거는 6세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세타를 나타내는 거예요. P1의 각이 세타면 P6의 각은 6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무슨 뜻인데? 코사인 세타가 P1의 X좌표란 말이잖아. P1의 X좌표. 그 다음 코사인 6세타는 무슨 뜻이야? P6의 X좌표란 말이죠. X좌표. 근데 이게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요 X좌표랑 요 X좌표는 서로 부호만 반대가 되어 있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코사인 세타 이런 거는 값을 몰라, 그지? 하지만 더하면 0이다 하는 건 알 수가 있잖아. 더하면 0이다. 요거는 몇 세타야? P2는 한 칸 더 갔으니까 P2는 여기 2세타야. 요거는 2세타를 나타내는 거야. P2는. 그럼 여기도 파이에서 세타 두 개를 더 갔기 때문에 요거는 몇 세타? 7세타가 되죠. 7세타. 요 각이 7세타란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P2의 X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7세타는 P7의 X좌표.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인 상태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 0이 된다. 그럼 똑같네, 계속. P, 3세타도 똑같은 뜻이겠지. 코사인 3세타랑 코사인 8세타랑 0. 코사인 4세타랑 코사인 9세타도 0. 코사인 5세타랑 코사인 10세타. 계속 이 두 개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끼리 각각의 값은 뭔지 몰라도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를 더하면 이게 0이 되더라. 자, 이제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다 바꿨다 생각해봐. 요거는 P1의 y좌표고 요거는 P6의 y좌표야. y좌표끼리 역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의 y좌표는 부호가 반대, 부호만 반대야, 부호만.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사인 값도 더하면 0. 계속 더하면 0이 된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 다음. 자, 405도 이런 건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특수각이지. 6, 4, 24. 3분의 파이가 60도잖아. 그럼 6, 4, 24니까 3분의 4파. 이런 식으로 특수각은 고치면 되는데, 특수각이 아닐 때는 잘 못 고치지, 그렇게. 그래서 항상 여기는 뭘 알고 있냐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 그러면 1도는 어떻게 돼? 180분의 파이 라디안. 180을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1 나눠주면 파이를 나눠주면 1이 되고 이거는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돼요. 파이분의 180도.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이것만 곱해주면 돼요. 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라디안을 1라디안이 요거니까 2라디안을 2 곱하면 되고 3라디안 라디안으로 고칠 때 이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5도, 마이너스 405도. 이거는 면 라디안인가 라고 하면 마이너스 405도에다가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지?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 해서 이제 요거 계산만 해줍니다. 계산. 이것도 봐, 특수각이 아니지. 5분의 2파이는 특수각이 아니야. 그러면 라디안을 도로 고칠 때는 1라디안은 요거 도잖아. 그럼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해서 요걸 가지고 도를 라디안을 반대 형태로 고친다는 그런 뜻이야. 됐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8에 대해서 6, 마이너스 8이 나타내는 값. 혜진이 준비해라. 6, 마이너스 8은 지금 원은 그리지 말고 6, 마이너스 8인가 여기 있지.
요점이 6, 마이너스 8이야. 자, 문제를 봐. 동경 OP, 여기 P지 지금. 동경 OP 하는 거 봐. 요걸 나타내는 거야, 요걸. 문제 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다. 그럼 어디가 세타야, 지금? 지금 어디가 세타? 그린 거리 봐. 빈대 저 밑에 봐, 빈대 봐. 6, 마이너스 8이다. 불화 있나 봐봐. 불, 불 한번, 불 색깔 한번. 월을 그리지 말고 6, 마이너스 8이니까 거리가 1이 아니잖아, 그지? 1이 아니니까 원 그리지 말고 그냥 그 점이다. 그럼 어디 세타는 어디가 세타란 뜻이야? 세타를 표시해봐. 이봐, 각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각을 각을 이해를 못하니까 봐. 상관없어. 각, 각이 가지고 다 부호 찾고 이런 거 다 하는 게 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각을. 근데 각 개념을 몰라. 각 개념을. 각은, 이건 아까 전에 각의 크기 묻는 거야. 크기. 각도를 묻는 게 아니고 몇 도 크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각의 크기를 묻는 거야. 크기. 요렇게 하면 요게 30도야. 요렇게도, 요것도 30도. 이런 각의 요 크기를 묻는 거야. 아까 자꾸 이야기, 액추가 이러는 각의 크기 묻는 거는. 지금은 각을 묻는 거잖아, 각을. 각은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돼? 시초선에 출발하는 거야, 시초선에서, 그지? 거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음의 각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이 각이 세타라는 거야, 이 각이. 각 됐나, 무슨 말인지. 각은 이게 각이야. 이게 각이 있거든, 마이너스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래서 실제 그냥 세타는 이게 각이야. 이게 요게 각이 아니고 아까 그거는 액수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그는 요런 각의 크기를 묻는 거야. 크기 이 각도를 몇 돈지를 묻는 게 아니고 아이고 힘들어. 이제 각이 뭔지 알았지? 그게 세타야. 그 세타가 뭔지 알았다. 그럼 그 세타에 대해서 이제 뭘 구하랬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하시오.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게 아니고, 이까지가 아니고, 이까지. 이까지 와야 각이지. 왜 가다가 멈춰버려. 자, 여기서 사인 세타 구해봐,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드리고. 출발을 못하고 있잖아, 출발을. 자, 각이 봐라.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노? 그냥 예각으로 바꾸라 했지, 예각으로. X가 6이고, Y가 8이니까, 여기 6이고, 8이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세타다, 그냥 이렇게 바꿔버려야 했잖아. 그래야 보기가 쉽잖아. 그럼 이거는 10이 되겠네, 10. 자, 삼각형은 각의 크기를 같은 비로 줄여도 같은 거라 했지, 그지? 6, 80일 땐 6, 80 하지 말고, 3, 4, 5를 해도 각은 똑같은 거라 했지, 그 각은. 요렇게 두고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요걸 해놔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만 더해주면 돼? 부호만 처리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각을 얘가 끝이 보는 대신에 이 실제 각은 몇 사분면 각이야? 그게 4, 4분면 각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4, 4분면에서 Y좌표의 부호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그 다음 4, 4분면에서 X좌표의 부호는? 그래서 그냥 두면 돼. T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거 모르면 되나 안 되나? 이건 지금 우리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어. 그지? 중학교 책에 나오잖아, 이런 거나. 대신에 이제 중학교 책에는 부호는 안 묻지. 다 1, 4번만 물으니까. 자. 그다음 넘겨.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뭐만 바꾸느냐면, 좌표만 바꾸게, 좌표만. 좌표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좌표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좌표 바꿨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그럼 각이 어디가 각이야, 여진이? 뭘 각이라 하는데, 여기서? 저 동경이 저렇게 딱 돼 있으면 어디가, 뭐를 각이라고 해? 그려봐, 그려봐. 각을 그려봐. 그래, 각은 항상 시초선에서 그 동경까지란 말이야.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그게 세타야, 세타. 자, 그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하시오. 해봐. 글자 똑바로 써, 똑바로. 뭐, 왜 이거 뭐고? 자, 봐라. 이게 8,6이잖아. 좌표 생각하지 말고 애가격으로 보면, 그지? 8,6이니까 8일 때 6이 된다, 이 말이잖아.
8,6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세타인데, 이 세타가 3, 4분면 각이다, 이 말이야. 그 나중에 이제 이거는 3, 4분면 크는 건 부호만 처리하면 된다, 했잖아. 그럼 6, 8, 10이니까 이거는 10이네. 그 길이는 반으로 줄여도 관계없지. 빨간 걸로 보는 거야, 그지? 그 사인 세타는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해놔놓고, 그 다음 부호만 정해주면 되잖아. 3, 4분면에서. Y좌표 음수. X좌표 음수. 기울기는 양수. 어렵나? 선생님, 됐나? 계속 됐다. 되기는 계속 됐다 하고. 지나가면 또 모르고. 자, 이제, 빈대 찍어라. 빈대 한번 꼭 찍고. 이제 좌표를, 마이너스 4,3 이렇게 봐. 점피가 마이너스 4,3이야. 마이너스 4,3. 그래, 고. 이제 봐라. 더 쉽게 봐. 마이너스 4,3은 그냥 4,3이야. 4,3. 뭐만 빨리 잡아놓으면 돼? 몇 사분면이다. 그것만 잡으면 되잖아. 부호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4분이 딱 잡아놓고 이제는 4,3으로 보면 된단 말이야. 각만 어디에 있다 하는 거다. 어디가 4야? 이제 딱 쭉 다 구해봐. 됐지, 이제. 이게 답이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163은 물으면 안 돼. 이거 틀리면 그냥 바보야, 바보, 이거. 그 다음에 서인이 들고 와요. 들고 와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 주기 안에 있는 한 주기만 그려봐. 주기 한 번만. 한 주기까지만 그려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 주기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라니까. 먼저 사인 그래프부터, 뭐 탄젠트부터.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세 개를 다 그려보라고. 선생님 뭐하노? 사인 그래프 그려봐. 사인 x, y 골 사인 x 그래프. 모르겠다, 저 봐라. 어떻게 사인 그래프를 아직까지 못 그리는데? 천놈 하나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래프도 못 그리고 있나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손도 어떻게 해,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 칸이 2분의 파이. 그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 이게 사인 x 그래프.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y는 코사인 x. 그 다음 탄젠트는 한 주기만 그리면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요게 정근선이 되면서 요렇게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야. 자, 그런데 요거는 y는 sin x잖아, sin x. 그러면 그래프가 요게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었잖아. 이 y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거야. 근데 거기다 3을 다 곱해줬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3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 그게 이제 요 그래프야. 그럼 이제 주기를 구하라 했다, 그지? 이거 주기는 얼마? x 앞에 곱해진 게 1이면 그대로, 그대로 1분의 2파이 뜻이야. 그래서 원래 주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진 게 2가 되면, 2분의 2파이, 이렇게. 원래 주기에다 그걸 나눠주면 그게 주기야. 그래서 주기는 x 앞에 얼마가 곱해졌나, 그거하고만 관계 있다, 그지? 나머지 것들하고는 관계없다. 거기에 곱해진 값이 얼마인가를 그것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이 3은 무슨 뜻이야? 3은 치역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여기 3이 곱해지면 치역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이다. 요 그래프는 됐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야? 요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는 뜻인 경우는 요 그래프를 x축에 대칭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요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코사인 4분의 x는 주기가 얼마? 4분의 1분의 2파이야. 그 주기는 8파이가 돼, 8파이. 4분의 곱해진 요것만 원래 주기에다가 나눠주면 된다, 이제. 요 앞이 그대로 1이네, 1. 1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1이고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다. 자, 요 그래프는 탄젠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인 거고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말이야. 요 그래프는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럼 요 그래프를 그냥 90도만 당겨주면 되네, 그지?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탄젠트 x는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요게 2분의 파이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그거를 90도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 요 점이 이렇게 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가 90도만큼 이동한 그래프예요. 자, 지금 주기를 구하는데 주기는 변함이 없지. 평행 이동한다 해가 주기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프는 뭐 요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건 그럼 치역은 얼마일까, 치역은? 뭐? 모든 수다, 그지? 치역은. 무한대가 무슨 무한대? 뭐, 아무 수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지? 치한대는, 치환, 치역은 무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정근선은 어떻게 쓸까, 정근선은? 정근선은 어떻게 쓰면 돼? n파이. 왜냐면 주기가 파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정근선이잖아, 이게. 그냥 0이네, 0. 뭐, 파이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n파이가 주기야. 자, 주기는 어떻게 하냐면, 주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고, 주기의 배수를 더해주면 돼, 그지? 왜냐면 주기가 파이니까, 요게 정근선이면, 주기만큼 옮겨도 또 정근선. 주기만큼 옮겨도 또 정근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근선이 된다.
이제 삼각함수 예진이 요게 요거를 동경으로 표현해봐. 동경으로 나타내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이렇게 표현해봐라. 그리고 X가 이런 각이 몇 도 요거 찾는 거야. 요거 1번 해봐. 나머지 사람들 빨리 구해보고 동경으로 나타내봐. 동경 라디안으로 주면 무조건 라디안. 몇 번째 문도 지금 라디안으로 주면 답도 라디안, 도로 주면 답도 도. 그렇게 쓰면 돼. 라디안은 항상 표현할 때 180도, 360도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1번 한 거지? 아, 여드름. 1번에. 1번 푸는 거지? 하이씨. 아니, 저렇게 어떻게 숫자를 모르지? 3분의 7이 어딨노, 3분의 7이. 이거는 뭐야? 3분의 7이지. 이거는 뭐야? 똑바로 볼 잘 안 들려. 3분, 이렇게 내가 못 알아. 빨리 3분의 이게 됐다. 3분의 7은 3분의 6이지 이게, 그지? 3분의 6 더하기 3분의 1 하면 그게 3분의 7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각은 무슨 각이냐면 X축과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가 되면서 1, 4분면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만 딱 해석하면 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네, 그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0에서 음수 쪽으로 가야 되지. 음수 쪽으로 4분의 파이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 각도 뭐로 해석해주면 되느냐면 X축과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인데 3, 4분면 각이다. 그거에 대한 코사인 거야. 그거에 대한 코사인. 그 다음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이게 6분의 6이잖아요. 6분의 5는 여기 6분의 파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X축과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인데 2, 4분면 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파이니까 4인 3분의 파이 하면 2분의 루트 3인데 1, 4분면 각이니까 그대로. 자, 이거는 X축과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지.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인데 4, 4분면이니까 양수.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루트. 그냥 코사인 45도랑 같은 값이지. 6분의 5파이는 X축과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야. X축과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30도에 대한 탄젠트하고 같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이야. 근데 2, 4분면에서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됐죠? 삼각비는 그렇게 찬다, 삼각비는. 됐지 이제. 됐다 이제 닫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또 다시 좀 묻겠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이렇게 해서, 일치할 때. 이거는 외우면 안 된다 했다. 외워버리면 나중에 못 풀어. 계속 그걸 3년 동안 외우고 있을 수 없잖아, 그제? 동경이 일치하는 거는 그냥 일치하는 동경 두 개를 쓰는 거야. 알파도 여기 왔고, 베타도 이렇게 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각이 같나? 각이 같다는 말이 아니지, 그지? 알파, 베타가 나타내고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알파가 10도야. 그럼 베타가 10도라도 되고.
베타가 370더라도 되고 이게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알파에서 베타를 어떻게 하면 빼버리면 뭐가 돼? 0도가 되잖아요. 0도. 0도니까 2n파이다. 360도에 그냥 배수 더하기 0이 말이에요. 동경이 일치하면. 이제 동경이 서로 반대쪽으로 일직선에 있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야. 그럼 각은 항상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액추가 이러는 이게 각이야. 이게 요 각도 요 각도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각이 똑같다는 말이가 그 말이 아니고 알파를 나타낸 동경과 베타를 나타낸 두 개의 동경이 X축하고 이러는 그 각의 크기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는 이만큼이 알파를 나타내는 각이지. 이게 알파라는 거예요. 알파 하는 거는 이걸 알파라. 그럼 알파를 베타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지. 베타만큼 요게 베타면 요것도 베타잖아. 베타만큼 돌아오니까 뺀다는 말이지 이거는. 베타만큼을 빼게 되면 뭐가 돼? 이게 180도가 된다. 파이. 그냥 파이가 아니고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된다. 2n 파이 플러스 파이. 차이가 360도의 배수만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그럼 대칭을 이렇게 딱 그려봐, 일단. 요 각의 크기가 지금 같은 거야, 그제? 요 각의 크기가. 그럼 어디가 알파냐면 이만큼이 알파.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만큼이 알파를 나타낸 거야. 그럼 이거는 알파에다가 베타를 어떻게 하면? 더해주면 뭐가 돼? 0도가 되어버리죠. 여기 타고. 그 0도는 그냥 0도 쓰는 게 아니고 360도의 배수. 이제 두 개의 동경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어. 자, 알파하고 이게 베타입니다. 그럼 이쪽 이 각이 크기가 같다는 거야, 그지? 그럼 어디가 알파냐면 이만큼이 알파야. 그럼 알파에다가 베타를, 알파에다 베타를 각이 더 커지잖아. 더 커지는 거는 더해준다는 말이야. 더해주면 이게 뭐가 돼? 플러스 파이가 된다. 뭐? 이게 y 꼴 x야. 이렇게 계속 만들면 돼, 이렇게.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일정한 고급값 되는 그것만 찾는, 그것만 연습해주면 되잖아. 외우지 마라 했다. 예를 들어, 동경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 요각의 크기가 같지, 이렇게. 아까 x축구 하라며요. 지금은 그냥 요각의 크기가 같은 걸로 표현한다는 뜻이니까. 자, 이제는 이만큼이 알파지. 자,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해주면 2n 파이 더하기 그렇지 90도가 되니까 2분의 파이. 이제 두 개의 동경이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 꼴 마이너스 x에 대칭이에요. 그럼 대칭이 되도록 두 개를 그려주면 돼. 하나는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 그럼 지금은 어느 각이 똑같으냐? 이런 각들이 똑같은 거지. 그럼 이만큼 오는 게 일단 알파야, 알파. 알파 더하기 꼬표. 꼬표가 베타가, 베타는 이만큼이 베타잖아. 이만큼이 베타잖아. 꼬표가 베타가 아니지, 그지? 그래서 알파에다가 꼬표만큼을 더하면 파이가 되지. 근데 꼬표를 뭐라고 쓰면 돼? 요 꼬표 있는 요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베타. 이게 베타잖아, 베타. 근데 요게 90도잖아, 90도. 그 이만큼에서 요 90도를 빼면 그게 꼬표 크기 각이잖아. 그거를 더하면 18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2n 파이 더하기 180도니까 파이 이렇게 돼. 그럼 결국 요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자, 2분 파이가 넘어가면 2분의 3파이다. 이런 식으로. 됐지? 이것도 봐. 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문제 볼 때마다 계속 이거 전체를 계속 이렇게 해줬다. 이제는 알 수 있을 때가 됐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그걸 가지고 풀으라는 거예요. 자,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낸 동경 일치, 이거는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는, 일치하는 거. 빼버리면 영도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빼야 돼, 이거. 이 알파, 베타를 서로 빼야 돼. 자, 빼면 그게 6세타란 말이야, 빼면. 6세타가 2n파이가 360도 n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세타는 3분의 2n파이 이렇게. 6을 나눠버려. 아, 3분의 n파이. 2를 나눠주면. 그럼 답은 3분의 파이. 0은 안 되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이런 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3분의 4. 이런 게 다 답인데, 그 중에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것만 답이라 했지. 그럼 파이 사이에 있는 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만 안 되네, 그제? 그래서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 요 두 개의 각은, 요 각이랑 요거를 일곱 배를 했는 각은 동경이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일치하는 각이 요거 두 개의 각이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사분면 각인가를 찾는 거야. 자, 너가 먼저 한번 찾아봐. 168번. 이게 몇 사분면 각이고를 찾아봐. 됐나? 자, 먼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다.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y좌표랑 x좌표랑 곱하면 음수가 된다. 이 말은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지. 그 어디야? 2 또는 3이 된다. 2 또는 3. 여기는 xy 부호가 다르잖아. 그리고 and다, 그제? 이제는 사인과 탄젠트의 값이 양수가 돼야 돼. 자, 요것도, 요게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를 바로 써도 풀면 되는데, 요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 그 분자는 양수가 돼 있으니까 분모만 양수가 되면 전체가 양수가 된다. 그래서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범위는 1, 4, 4분면. 그렇게 하면 조금 낫다, 그지? 물론 그대로 해도 돼. 양수, 양수인 거 찾고, 음수, 음수인 거 찾고.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쳐서 풀어도 돼. 그럼 동시에 만족되는 게 몇 사분면? 이렇게 사분면 찾기도 시험 잘 된다. 몇 사분면 각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라. 요 문제를 볼 때마다 쌤이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게 있잖아. 합이 주어지면, 그죠? 곱도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라 했지, 그지? 그 내가 안 구하기만 하면 곱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구하기만 하면. 그 양변 어떻게 할까? 제곱해버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양변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넘어가면 1이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죠? 요 말을 주면 요 말이 있는 거예요, 요 말이. 그럼 이거는 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합과 곱이 주어질 때 뭐, A와, A 더하기 B하고 A 배워줄 때 뭐, A제곱, B제곱을 구하시오. A3제곱, B3제곱을 구하시오. A4제곱, B,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지? 그거하고 이제 문제가 똑같이 바뀌어버리잖아.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게 A 더하기 B가 이렇고 AB가 이렇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요 식을 A 더하기 B의 3승 3AB A 더하기 B 해서 요 식에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쌤이 나올 때마다 몇 번 나왔네. 이제는 기억나는 사람 있겠네.
요건 이렇게 뭘로 나뉘어도 요 과정을 거치면 된다, 그지? 되는데 봐. 이렇게 안 나오더라니까.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2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건 나오면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러고 봐라. 벌써 본 적 몇 번 있다, 그지? 그 말은 요식을 그대로 똑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쓰기 때문에 나중에는 잊어먹더라도 이번 시험 치는 기간 동안에는 꼭 공식같이 기억을 하자. 고치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탄젠트는. 탄젠트는 대부분 80% 이상은 이렇게 다 고쳐서 푸는 거라 했지. 그럼 이것도 분모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가 다른 걸 더할 때는 통분이야, 통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면 그게 1이 됐다 이 말이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해서 사인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사인 코사인 분의 1이더라. 이렇게 딱 기억을 해도 그냥 공식까지. 헷갈렸다. 아, 공식이 외우긴 외웠는데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론 찾으면 되고, 이제 바로 기억이 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이니까 역수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인 함수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다. 주기가 파인 함수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주기니까 딴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네. X 앞에 곱해진 수하고만 관계 있다 있지. 그럼 요거는 2가 곱해져 있네. 2가 곱해져 있으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그 2를 나눠주면 요거는 주기가 파이야. 요거는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4파이가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주기하고 똑같네. 그냥 X니까. 이것도 파이네. 탄젠트니까. 자, 여기서 탄젠트는 곱해진 x 앞에 곱해진 수가 뭔가 그런 고구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만약에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노? 절대값을 취해 주면 된다 이제 양수 형태로. 이것도 딴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1x잖아. 1x. 1x니까 2파이 나누기 1 해서 그대로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 탄젠트 파이 x에 파이 x. 그럼 파이분의 파이니까 이건 주기가 1이 되지 1. 아, 이것도 아니야. 이제 미음만 보면 돼. 미음. 자, 미연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가 있어.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거야. 코사인 그래프. 2파이까지.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네. 전체 절대값. 절대값 중에 제일 쉬운 거. 전체 절대값은 x축 위는 양수니까 그대로 두고 x축 아랫부분이 음수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것이겠네. 그럼 결국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요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돼. 반복되는 구간이 몇 칸이야? 두 칸이지, 두 칸. 그럼 주기는 뭔데? 주기는 파이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다 됐네. 여기까지 마치자. 바쁜 사람? 없다고. 자.